반갑습니다. 제가 뭘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어떤 겁니까? 못 들었습니다. 뭘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카콤입니다. 아, 카콤을 잡아달라고요? 어떤 겁니까? 카콤을 잡아달라고요. 제 카콤을 한 번도 못 잡아서. 아, 템진단을 원하십니까? 카콤을 원하십니까? 둘 중 하나 골라야 되면 카콤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 또 카콤을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콤 어렵습니까? 아, 어떻게 해서 잡아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저 스킬을 모르겠습니다. 저도 메린이라서. 아니, 썬콜을 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스킬 구성 어떻게 해서 잡아야 됩니까? 이게 저보다 시청자분들도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키 세팅이 좀 텔포가 AA인데. 아, 기본 키 세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군요. 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요 키 세팅 그대로. 제가 이거 켜놓고 하면 좀 그렇겠죠? 아, 키 세팅은 좀 섞어도 되겠습니까? 어, 네, 마음대로 만지셔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아, 자동 물리학 혹시 되어 있나요? 네, 되어 있습니다, 자동 물리. 썬더 브레이크. 이게 무지막지야 센 스킬 맞지요? 아, 근데 팝콤에서는 많이 안 들어가가지고. 카콤 에르다노바 걸립니까? 안 걸리지 않습니까, 카콤? 몰라서 물어볼 겁니다. 에르다노바를 써서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카콤이 안 써봐가지고. 어, 혹시 형님 그 들어가신 김에 혹시 그거 받아줄 수 있습니까? 한글날 그거. 아, 이게 목적이었었군요. 맞습니까? 어, 아닙니다. 이게 목적이었었던 것 같은데요. 원래 목적은 템진달인데. 어떤 걸로 받아들일까요? 어, 두 번째 걸로 받아주십니다. 아, 두 번째 걸로. 와, 이게 딜레이가 있구나. 믿습니다, 먼트님. 아, 이렇게 쓰면 되는 것 같은데? 아이스 에이지. 아, 그거죠. 그 초피살기 어디 있습니까? 지금 뒤에 있습니다. 초피살기. 초피 라스피 말씀하시는 거면은 스킬 창이 있습니다. 지금 빼셨습니다. 초피살기요. 그거 스킬 창이 빼셔야 됩니다. 빼셨습니다. 있던 거. 아, 그렇습니까? 초피살기 근데... 이름이 뭐지요? 아, 라이트닝 스피어. 맞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왜 클릭이 안 됩니까, 라이트닝 스피어? 그거 아. 5차이네요. 4차에서 빼셔야 돼요, 4차. 하이퍼, 하이퍼. 전기 쓰는 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됐습니다, 어, 됐습니다. 하이퍼입니다. 아, 됐습니다. 아, 제 느낌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페이스바 채집 어디 있습니까? 알겠군요. 오케이. 와, 이거 너무 쉽게 잡으신 분 너무 흥분할 것 같은데. 나 왜 카콤을 못 잡지? 어! 아니, 그냥 잡을 수 있는 스펙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죽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못 깹니다. 라이스 오. 제가 그래서 못 깹니다. 제가 그걸 라이트닝을 쓰고 싶은데 어디 있습니까? 그거 쭉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 있습니까 라이트닝? 제 라이트닝 어디 있습니까? 아, 알트 키에 있었군요. 뒤졌습니다. 뒤졌습니다. 믿습니다, 형님. 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썸분만, 이것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다른 스킬을 쓰고 있으니 못 깨는 것 같습니다. 아, 진작 이래 써야 됐는데. 아, 이 캐릭터 단점이 있군요. 아, 팔을 다 자르는군요, 이 캐릭터가. 카벨보다 저는 카쿠미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스킬 때문에 안 보입니다. 아, 보공을 올리긴 해야겠다. 나, 얼마 안 나오니, 되겠지. 아, 진작에 이렇게 할걸. 야. 그냥 요걸로 깰걸 그랬습니다. 그죠? 괜히 잡술 써가지고 안 죽으면서 깰 수 있는 걸 괜히 죽으면서 깼고. 야. 아, 인피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초피살기 한번 써줘야 될 텐데요. 아니, 초피살기가 세라보다 약한 거 이거 기분 탓입니까? 이게 쭉 누르고 해서 풀히타 들어가면은 진짜 됩니다. 약한데요? 인피 쿨입니까, 형님? 아, 인피 썼지요. 아, 물력 없습니까? 아! 아니, 물력이 쿨이 있었군요. F4 눌러서 인피 쓰셔야 됩니다, 형님. 아, 물력이 쿨이 있었습니다. 아, 몰랐던 사실일군요. 아, 카쿠물 제가 옛날엔 어떻게 잡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군요. 쫄깃하다. 아, 제 카쿠물 데리콘을 할 일이 있을 줄이야. 아, 여기서 또 여유 한번 또 부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아액메이트, 아! 어, 없습니다, 아액메이트. 아, 솔리심 지금이라도 써드렸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깼습니다. 뭐, 얻은 거 있나요? 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를 왜 못 깨고 있었던가? 어, 현자의 훈장이 더 좋네요? 어, 신기하네. 지금, 몬스터 파크 그거 먹으려고 계속 돌고 있습니다. 아, 템 진단을 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니온을 올려야 되는데 군인이라 보니까 시간이 안 납니다, 형님. 아, 이 템셋을 제가 보게 될 줄이야. 야, 이게 그 유명한 이카 5의 3마일인 마이셋 아닙니까? 이거 의도적인가요? 아니면은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 이벤트 링이 없네요. SS밖에. 아, 여기서 견장을 앱솔을 가고 모자를 바꿀 생각은 없으신가요?
3파 5회 말씀이십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생각 중이긴 한데 그게 근데 많은 차이가 아 그렇게 없습니다고 사실 근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보조무기를 바꾸셔야 되는 건 아시지요? 네 보조무기 지금 예약해놓은 거 있습니다 보조마 아 이게 영순이고 이제 네. 그 다음 거는 사실상 사세요 그냥 요 스펙에서요 네. 돼 있는 걸 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굳이 여기서 템에서 따지자면은 어느 정도를 원하냐 없습니다 경매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느낌으로 사시냐면은 지금은 이제 템을 하나씩 바꾸실 때거든요 네. 일단은 여기서는 아 이거 원더러 팬츠는 내 거잖아 도니치 팬츠 17성에 유니크 아니면 레전 쪽이 좋아 보이시는데 이거는 선택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네 어느 느낌이냐 여기 서버가 어디지? 스카니아입니다 아 같은 서버였군요 반갑습니다 맨날 보고 있다가 오늘이야 팬카페입니다 아, 아 스카니아 굉장히 비싼 서버인데 아 가격대가 장난 아니네요 스카니아 서버 와. 이게 다른 서버랑 비교했을 때 스카가 근데 매물은 많은데 가격이 비싸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이템 지금 다 처분 중 아닙니까 아이템이 상의도 바꿔야 됩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냥 어느 느낌인지 말씀 드리려고 네네 상의는 나중에 바꿔야죠 네 상의 같은 느낌이긴 한데 좀 추업을 신경 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80 추업은 좀 팔기가 네. 좀 애매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네네 와 근데 아이템 가격이 어우야 옛날에 이 정도였으면은 30억 정도면 샀을 텐데 추업값 해가지고 30억 정도면 샀을 것 같은데 야 45억 선이군요 와 이렇게 비쌌나요? 와 와 비싸다 아, 상이 과연 용입니까? 네 저 그냥 문신템 타서 제가 그냥 질렀습니다 큐브 아, 문신템을 샀는데 큐브도 하셨군요 야 지금 아이템이 어마무시하네요 가격이 오히려 유점 있는데 가격이 더 비싸네 문신템으로 7억인가에 올라와서 산 거라서 아 괜찮네요 큐브만 네, 했다는 위장 큐브만 했다는 거죠? 네네 어쨌든 좀 개인적으로는 한 100추업 정도가 참 좋아 보이는데 네네 와 아이템 가격 장난 아니다 얼마 정도 지르실 예정입니까? 제가 지금 한 140 정도 썼는데 네네 그거에 한 그거에서 그거만큼은 최소 더 쓸 것 같습니다 한 140장 정도 더 이 정도도 나쁘지 않다. 나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죠. 아, 이런 게 좀 싸네. 싸게 올라왔네. 그래도. 비교적. 하이사고. 100급. 와, 이거 싸다. 이거 싸게 올라왔어요. 제 감입니다. 33억짜리 이거 싸게 들어왔어요. 팔린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싸게 올라온 거 맞는 거 같은데? 요새 시가 보면 한 40억 팔리는 것 같은데 네 이게 37억 아니야 저게 추업이 좋으면 이게 에디가 좋죠 아 이거 좋다 야 방금 좋다 아 이것도 에디 두 줄이라 40억 추업도 괜찮고
이런 게 70억 80억 할 것 같은데. 아 그러네. 와 요런 게 아까랑 비슷하네. 이게 30-40억이잖아 35. 저게 추억이 좋아가지고 오히려 저런 템이 더 낫지 않을까. 아 어쨌든 그 정도 느낌이고 일단 보조를 먼저 바꾸셔야 되고. 네네. 보조무기는 근데 예약으로 해놔가지고. 아 어떤 거 들어오십니까? 보조무기 말입니까? 네네. 지금 예약해놓은 게 레전 보보마 30-30 12에 에디 그냥 마 6퍼입니다. 30-30 12 마 2퍼요? 마 6퍼요? 마 6퍼요. 에디 6퍼. 네. 아 레전드 리에픽을 사오시는군요. 지금 다른 17성 맞출 게 많아서 보조에는 그렇게 막 안 쓰고. 아 그렇죠 그렇죠. 얼마입니까? 지금 예약해놓은 게 27장입니다 무료통 중. 그럼 얼마죠? 60억쯤 되지 않나? 네 그 정도 됩니다. 아 60억에 그걸 가져오신다고요? 아. 공매장이랑 다 봤는데 예약 취소 가능합니까 혹시? 없습니다. 어떤 겁니까? 예약 취소 보조 가능한가요? 아 예약 취소는 제가 내일까지 확답 주기로 해가지고 연락을 합니다. 뭐 보스 생각 중이세요 혹시? 네 그냥 어차피 나중에 사냥하고서 분독 자전하고 보스 갈 거라고. 아 저라면요? 네 60억 주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보마를 한 5-60? 아 저는 굳이 보보마를 땡겨오는 것보다는 박물 같은 거를 한 줄 갖고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럼 비교적 좀 싼 거 살 수도 있으니까. 아 왜냐면은 엠블네 뭐 당장 다른 거 막 엠블렘 세 줄 띄우고 그러실 거 아니잖아요. 네네 엠블렘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보스 하실 거면은 박무 한 줄을 하시고요. 네 유니온 당장 키우실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유니온은 시간이 날 때마다 키우고 있긴 한데 당장 할 수 없으니까는 부족해. 오히려 박무 같은 걸 한 줄 가져오셔가지고 템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왜 박무를 가져오냐 지금 유니온이 당장 낮아가지고. 아니면은 사냥 네. 위주로 하실 거면 아예 마력 데미지 쪽을 가져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당장 보공을 올릴 수 있는 게 없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낮은 네. 크리티컬 확률도 어떻게 올리실지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먼치님 그 프리템 나온 거 파십니까? 다 팔았죠 프리템. 하나도 없어요. 아 안 남았는데 아쉽습니다. 요거 괜찮아 보입니다. 25억짜리 40, 29 있긴 한데 그겁니까? 여기 보공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거는 박무가 일단 중요해가지고 데미지가 일단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네. 박무로 올릴 수 있으니까. 와 28억에 보급포크가 팔렸네. 박무가 몇 맞추면은 나중에 인수까지 위대미까지 문제 없습니까? 스탯으로 따지면 90 정도가 제일 무난하죠. 90. 90. 이거 나쁘지 이거 않은 것 같다. 예약, 이거 보니까 예약해놓은 게 비싸게 예약했네. 굳이 보보마에 너무 열연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맞추신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좀 깔끔한 템을 사시는 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나중에 팔 때도 좋긴 하죠. 네. 에디는 최소 1.5에서 2 줄 정도는 맞추셔야 되고 그래야 나중에 팔기 편하니까. 네네. 그리고 망토 같은 경우는 한 줄만 있어도 그래도 좀 잘 팔려요. 네. 대신 에픽이냐 요 정도에 따라 좀 다르고요.
큐브 쪽으로는 좀 손대지 마시고 돼 있는 걸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세트 효과 어떻게 할지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11월 중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아케인으로 바꿀 거라서 무기를. 아, 아케인이 들어오는데. 아, 보조를 딱 바꿀 생각입니다. 아, 다음 달 얼마 들어가십니까? 다음 달에 한 다음 달 말에서 12월에서 아케인 하고 아까 말씀하신 5앱으로 가려고 해서 총 얼만데요? 대강 느낌이 제가 총 잡고 있는 건 220 정도입니다. 아, 다 합쳐가지고요? 네, 앱솔하세요. 앱솔합니까? 네네, 아케인 가지 마세요. 아케인 220인데 아케인을 어떻게 가요? 나머지 그, 다 17성 네. 띄워야 되는데 아, 못 가요. 저 무기를 팔고서 합친 돈, 저 무기 팔고 무기 얼마인데요? 무기에 200 무기 비싸봐요. 100억대 아닙니까? 초반에 네, 100억에다가 200장 더하면은 얼만데요? 한 250장, 250장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몇 억이에요? 250장이면은 3,400억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앱솔이죠. 아케인 뭐 윗잔만 레전드라고요? 앱솔. 어, 네, 이거는 맡기길 잘한 것 같습니다. 어, 나머지는 그냥 이제 앱솔 네. 17성에 뭐 유니크 네. 좀 좋으면은 레전더리 두 줄 정도 해가지고 사시고 네. 요거는 딱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될 거. 5F 하시고요. 네. 아니면은 일단은 마이스터 쪽을 건들지 마시고 모자하고 나머지 네. 이제 더니치 쪽하고 장갑, 망토, 신발, 벨트 바꾸고 하면은 그게 이제 돈이 다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애플을 쓰시다가 나중에 아케인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도미하고 이런 것도 다 맞출 거 아니에요? 네, 도미 맞춰야 됩니다. 아, 그럼 무조건 앱솔이죠. 나머지는 돈이 안 돼. 네. 뭐 지금 끼고 있는 장갑처럼 이렇게 낄 거 아니시잖아요. 네, 다 바꿔야 됩니다. 아, 그러면 무조건 앱솔을 가셔야 돼요. 돈에 맞춰서 나머지 부위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있어야지 그게 효과를 받는 거죠. 투자 대비에. 형님 말이 맞는 거. 아, 됐습니까 이제? 네, 감사합니다. 성배도 나중에 다 바꾸시면 되고. 아, 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아,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아, 네네. 지금 왜 잔류하고 계십니까? 아, 저 이거 오대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